박찬호 훈련병이랑 어떻게 만났는지 서로. 박찬호 훈련병이 가장 좋아하는 무도회 갔더니 만났습니다. 누가 더 인기 있었어? 박찬호 선수가 97년도, 98년도 그때 메이저리그 성공한 이후에 웨이터 박찬호는 봤어도 97년도 이전에는 박찬호라는 이름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웨이터도 없었고 그전에는 오지원이라는 웨이터가 있었습니다. 그때만 해도 찬호는 뭐 사실 뭐 여성도 이쪽으로 갔다 다시 다 내 쪽으로 다 온 거 같다는 기억. 내가 너 만났을 때 너 얼큰하게 많이 취했었던 걸로 기억해. 그래서 그 얘기는 하지 말자. 안 먹었는데. 그 얘기는 하지 마. 그래, 너한테 좋득 될 게 없어. 그냥 공이 있으신 거죠? 공군 갔다 왔죠, 공군. 네. 네. 그때가 이제 92년도에 그때 이제 키가 180, 군가 190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, 3급으로. 저는 복무를 다 마쳤고 천호는 뭐 사주하고 그냥 민간인 됐잖아요, 그죠? 어쨌든 그래서 천호는 아직 다 모를 거예요, 그거에 대해서. 저는 계속 군복무를 했고 그래서 스스로를 한번 이혼해보고 싶고 또 친구하고 같이 와서 한번.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점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덕분에 얼차례만 더 받고 그냥 그럴까 봐 걱정 많이 돼요. 가다가 또 쓰러지면서 내가 업고 왔는데 무겁고 또. 그럴 것 같아? 운동 해봤어? 이거 뭐야? 원래 이거 준비했어? 이렇게 뛰고 했어? 야, 너 이렇게 하체가 많이 빠져. 나는 사실 어떡하냐 이거. 야, 박찬호 허벅지 어디 갔어? 이거 꿀벅지 다 빠졌네? 어우, 확 줄었는데 이거? 왜, 무슨 일 있었어? 근데 난, 너 허벅지살 빠진 거 보고, 나 지금 마음이 걸려.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, 중에 행군이 제일 힘들었거든. 행군? 넌 야구하니까 많이 안 뛰니까 잘 모르겠다. 농구는 진짜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거든. 행군 같은, 그런 거. 쉽게 생각해. 그때 갔을 때 행군 안 했잖아. 의무실에 가가지고, 이렇게 주사를 맞고 있고, 뭐, 초코파이. 네 얘기하는 거지, 지금. 나는 그때 같이 들어갔던 800명이 증인이야. 박찬호 선수의 교육 태도는 어떻습니까? 다른 훈련병과 차이점이 없습니다. 한 번도 열애를 못해서 열애가 있는 줄 몰라가지고. 아이 참. 뭐 하여튼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. 잘하셨던 거. 잘하는 건 뭐. 잘하는 건 뭐 있겠어요.